영어 미술 아트키도가 제공하는 아트앤파닉스.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파닉스 아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닉스 D, 미술 영역은 Dog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 Art English University.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어와 미술을 함께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파닉스 아트는 아트키도에서 연구 개발한 영어와 함께하는 미술입니다. 미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하게 하고 영어를 좀 더 노출하게 함입니다. 파닉스 아트는 미술과 영어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서 알파벳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인지하게 됩니다. 파닉스를 통해 읽기, 쓰기가 기초가 되고요. 파닉스는 영어를 배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읽기나 쓰기, 스펠링 향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죠. 여기에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요. 어린이들은 잔뇌, 운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김희영 영어미술지도교수로부터 배출된 영어미술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어떻게 D 단원을 미술과 접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세 어린이들의 반입니다. Ready? No. Ready? No. Ready outside? No. Today?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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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Today is sunny. Sunny today, right? We love last class. See what the sea sound like. See what the sea sound like. Can you read the word? How? Great. How about listen carefully, okay? Thank you.
어떻게 영어와 미술을 접목해 언어를 배우고 있는지 잘 보셨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영어 미술 선생님들도 어린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영어 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트키도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